가요. 자, 요 차량 아이서티입니다. 아이서티고, 일전에 그 아이서티 하신 고객님이 적극 추천하셔서 저희도 예약하시고 오늘 조금 늦은 시간. 오늘 3월 15일인데 눈이 왔습니다. 눈이 와갖고 지금 지선님이 지금 오셨는데 요 차량 다른 거 다 안 했습니다.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, 그리고 승용 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 장착하시고 세팅값은 대략 35에서 40% 정도 되고요. 요것만 장착하고 테스트증 나왔는데 출발하시면서 바로 엑셀감이 바로 틀리다 그랬죠? 네.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여기 지나서는 1, 2차선 들어가고 한번 쭉 가보세요. 오늘 한 6, 70% 좋아지고요. 나머지 3, 40% 또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. 재밌어져요, 차가. 지금 어떠세요, 느낌이? 느낌이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네요. 네, 부드럽게 잘 나가죠. 네. 유튜브 영상 보고 고객님들 얘기하시는 게 거짓이 아닙니다. 아, 너무 잘 나가요. 그러니까 장착한 분만이 이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유턴해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타보시면서 더 좋아지는 거 있거나 연비가 좋아지거나 이런 것도 체크해서 연락 한번 주시고요. 아, 네. 뭐 가까우시니까 언제든지 지나갈 때 커피 한 잔이라도 오시고 그러시면 됩니다. 많이 부드럽죠? 유턴하시면 돼요, 여기서.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? 네. 차 없으니까 한번 지그시 밟아보세요. 엑셀 반응이 빨라지고요. 기아 변속도 스무스하게 바뀌어버리고요. 윤 대표 얘기하는 게 맞네. 배기압 저거에서 흡기 우리 거 하나, 무더기 터보 하나만 들어가도 그 압이 맞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넣으라는 거예요. 딴 데처럼 막 많이 넣으라고 우린 안 합니다. 딱 이 차 필요한 만큼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, 그거 개당 6만원이니까 네. 그거 하나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효과 네. 보시고 한번 오세요. 1, 2차선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엑셀 지금 뛰셔야 돼요. 벌써 탄력 주행을 많이 이용하세요. 엑셀을 미리 뛰어야 돼요. 저 멀리 빨간불이거나 하면 엑셀을 미리 뛰잖아요. 그래도 계속 차가 밀고 나가요. 그 탄력 주행이 길어지면 항속 거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연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제가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워낙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는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. 차가 잘 밀고 나가고 부드럽게 나가니까. 조금씩 하게 될 거예요. 여기다 또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또 하면 차가 딱 쫙 깔아앉습니다. 저희 제품은 한 번씩 하게 되면 조금씩 다 하게 돼 있어요. 이게 맛이 들여지거든요. 와, 차가 또 틀려졌어요. 놀래니까. 자, 1차선 들어가서 저 밑에 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매장 들어가겠습니다. 확실히 틀리죠?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틀리지, 먼저 딱 해보니까. 네. 네. 엑셀 띄고 가세요. 100%. 그래도 계속 밀잖아요. 그죠? 네. 속도가 안 떨어지잖아요. 이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예요. 이제 브레이크 살짝씩 잡으시고. 여기서 그냥 신호에서 틀어도 될 것 같긴 한데. 불법이긴 하지만 틀어도 될 것 같아요. 아, 아까도 저쪽에서 한번 틀어봤는데. 아, 그랬어요? 네. 자, 이제 맨 끝에 차선 들어가시면 됩니다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. 또 업그레이드 할 때 조만간 제가 봤을 때 뵐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네.